터닝메카드를 좋아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터닝메카드의 모든 것 터무입니다. 터무의 배틀 분석 시간. 오늘의 배틀, 빼앗긴 메카니벌을 되찾아라. 디스코 캐논 제트 대 에반 브루카의 배틀입니다. 디스코 캐논은 나찬의 메카니멀이었습니다. 하지만 1화 나로와의 배틀에서 빼앗겨 나로의 메카니멀이 되었다가 카이온과의 배틀에서 패배 후 다시 나찬의 곁으로 돌아왔었죠. 캐논을 돌려받겠어. 그 행복한도 아주 잠시. 디스코 캐논은 켄타스콘과 배틀을 하게 되고 그대로 마리의 메카니멀로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제트입니다. 빛나는 미소를 위해. 제트는 미소천사 나로의 메카니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트와 나로의 끈끈한 우정도 초능력 마리와 강해져서 신이 난 쿠루기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나 보네요. 제트는 그렇게 쿠루기와의 배틀에서 패배 후 마리의 메카니멀이 되었습니다. 나찬과 나로는 자신들의 소중한 메카니멀을 되찾아오기 위해. 그렇다면 싸우는 수밖에 없겠군. 에반, 다시 함께 싸우자. 나한테 맡겨줘. 메카니멀 영웅 에반과 불타는 화산 속에서도 끄떡없는 불카를 사용합니다. 나 불카, 메카니멀 고! 그럼 지금부터 배틀을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광선 마사지 받는 디스크 캐논과 제트. 노페인 노게인.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법이라지만 너무 심한 것 같네요. 먼저 파워 충전한 디스크 캐논의 공격입니다. 브리스비 어택. 디스크를 쏘아 공격합니다. 업그레이드된 파워로 허리를 한번 쑤셔주네요. 디스크 캐논에게 뒤처질 수 없다고 생각한 제트. 제트기 나온 엔진을 장착. 그 누구보다 빠르게 돌진하여 방심한 볼카를 팡팡팡. 그리고 바로 공격 들어갑니다. 드론 드로우. 드론 드로우. 볼카를 잡은 채 볼카를 땅에 박아버렸네요. 볼카! 성공! 마리 원투의 환상적인 콤보는 계속됩니다. 제트의 플라잉 네트와 디스크 캐논의 레인보우 빔을 사용하네요. 그대로 당하는 에반과 불카. 나찬과 에반 너무 오랜만에 호흡을 맞춘 것일까요? 쿵짝이 잘 맞질 않네요. 반면 마리 원투는 쿵짝이 매우 잘 맞습니다. 쿵짝이 너무 잘 맞아 신이 난 마리 원투. 이제 메카니멀도 모자라 사람까지 공격하는 몰상식함을 보여주고 있군요. 메카니멀 보호단체에서 출동한 나찬 그리고 그의 동반자 나로. 정말 이 둘은 사이에 깔린 것일까요? 궁금한 찰나 이소벨과 반다인의 스포. 나로와 나찬은 덕담을 주고받으며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구만 볼 수는 없지. 우린 절대 지지 않겠다. 절대 지지 않겠다 결심한 나로와 나찬. 마지막으로 힘을 그리고 힘을 끌어올리는 마리 원투. 싱크로나이즈 뺨치는 칼군무를 펼치며 파이널 어빌리티를 보여줍니다. 제트의 매직 미사일. 디스크 캐논의 팝 디스크 공격. 우리도 질 수 없지. 앞에 공격 두 개는 어디로 보내버리고 둘 다 파이널 어빌리티를 사용합니다. 에반의 플레인 타이푼. 볼카의 크리티컬 어택입니다. 제트와 디스크 캐논은 디스크와 미사일을 발사했고 에반은 손에서 불꽃을, 볼카는 팽이를 발사했습니다. 그렇다면 배틀 결과는 에반과 볼카의 승리! 디스크 캐논과 제트는 세 번의 배틀 기술을 모두 사용했지만 에반과 볼카는 단 한 번의 기술만 사용을 해서 승리하였습니다. 디스크 캐논과 제트를 손에 넣으며 이제서야 칼군무를 보여주는 나로와 나찬. 바로 그때 마리 원투에게서 즐겁지 않은 일이 생긴 듯합니다. 시즌 1 메가드래곤 교장 선생님을 떠올리게 하는 새로운 교장쌤.
에반킹이 등장했었죠. 기계의 몸을 가진 소녀들이야. 에반킹의 한계를 다 듣고 나서 충전이 필요해진 마리 원수가 2차원으로 복귀하면서 배틀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넣고 말겠어. 이번 배틀 마리 원투의 합동 공격도 보고 오랜만에 에반의 배틀도 보고 마지막으로 에반킹의 모습까지 본 아주 재밌는 배틀이었습니다. 그럼 터무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은비배.